써멀 같은 경우는 뭐 아, 오늘 CPU 써멀 관련된 얘기 하겠습니다. 자, 이게 AMD의 CPU죠. 신형 CPU. 자, 과연 AMD의 신형 CPU 과연 써멀 그리스 어떻게 바를 거야. 자, 이렇게 확대를 했는데 여기 다 뚫려 있잖아요. 이 밑에 써멀이 들어가면 어떨 거야 라고 얘기하고 싶을 거고, 여기에 써멀 다음은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. 네, 물론 이해합니다. 자 결론. 서버리 여기 넘쳐도, 여기에 닿아도, 이 안으로 들어가도, 심지어 AS 반대 아무 문제가 없어요.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. 콩 모양으로 해도, 당구장으로 해도, 서버리 넘쳐도, 여기에 뭐 가끔 뭐 서버 그리스 넘치는 것 때문에 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저는 그것조차도 필요 없다고 말씀드릴게요. 네.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. 네.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. 그냥 그런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. 결론은 그냥 가운데 하든 좀 펴서 바르든 아니면 넘치게 바르든, 예, 어차피 알아서 자리 잡는 거고 쿨러 꽉 조이면.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. 심지어 저희 직원들도 고민하지 않고 저도 고민하지 않는 부분이에요. 그런 걸 고민할 필요가 없다. 결론은 이런 거에 고민하지 마시고 다른 걸 더 고민하세요. 서버를 넘쳐서 고장난 경우 없다. 예, 절대 없다. 절대.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있잖아요. 자, 통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서버 브리스는 비전도성입니다. 예. 비전도성이라는 것은 뭐냐, 이것으로 인해서 뭐 전기가 그 합선되거나 뭐 그럴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. 비전도성이기 때문에 어디에 묻든 기능상 하자 발생하지 않습니다. 그럼 서멀 그리스는 이건 왜 바르는 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자, 그것은 뭐냐, 쿨러를 여기다 달잖아. 그러면 쿨러의 표면하고 이 CPU의 표면 사이에 갭이 생겨요. 우리 육안으로 알 수 없는 그 갭을 메꾸면서 열을 최대한 전도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서멀 그리스입니다. 예. 네. 그래서 뭐다? 서멀 그리스를 안 바르고 쿨러를 덮으면 발열이 전혀 안 잡혀요. 그럼 얼마만큼을 바를 것인가? 그냥 적당히 그냥 손톱만큼 발라도 되고, 아니면 그냥 당구장처럼 발라도 되고, 그냥 어떤 방법을 하든 그 양이 일정 이상으로 초과만 하면 돼. 초과. 그냥 그 갭만 메꿔지고 열 전도만 잘 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. 너무 적게 바르면 열 전도가 덜 될 확률은 있어요.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식하게 바를 필요도 없어요. 왜냐면 가운데만 해도 쫙 퍼지거든. 여기서 액체 금속은 서멀 그리스가 아닙니다. 에이. 다른 쪽 분류로 가야지. 보통은 이제 리퀴드 메탈이라고 그러는데, 예,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그 서멀 그리스가 아닙니다. 그래서 서멀을 어떻게 바를 것이냐, 얼마를 바를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말고, 잘 모르겠으면 손톱만큼 발라. 그냥 손톱 이거 끝까지. 예, 손톱 끝까지. 그럼 꽤 될 거거든요. 그냥 콩 정도 발라도 되고.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된다.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거, 흐르는 거, 내려가는 거, 심지어 보드에 묻는 것조차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. 아, 다만 소켓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. 소켓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 서멀 그리스로 인해서 핀이 다 안 닿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아니면 그 뭐 AM4 같은 경우는 소켓 안에 들어가 버리던지, 그런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. 그 외 외적으로는 문제가 될 만한 거는 없다. 빨갛고 네모난 버튼을 눌러, 파란색 엄지 버튼을 눌러, 제 홈판의 컴퓨터 채널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.